짧게 갑시다. 짧게. 비가 옵니다. 자, 행가루가 갑자기 확 증가했죠. 왜? 밤이 추워졌으니까. 밤이 추우면 어김없이 흰가루가 확 증가합니다. 밤이 추울 땐, 자, 좀 빨리 패드를 일찍 닫으세요. 이 잎을 보면서, 여기 봐, 주름을 봐. 그리 자꾸, 힘들다는 거야. 왜? 물 온도를 안 벗어나요. 물 온도. 자, 입구구나, 입구. 패드 내릴 때더 내려요, 더. 자, 밤이 추울 땐 패드를 이빨 내려요. 그게 힘들고. 계속 종치네. 계속 종쳐. 신초가. 이 뭐야? 물 떨어지네. 자, 물 떨어지면 다른 2차 병의 근원이 되겠죠. 아우, 우리 흰가루님이 신초가 안 이쁘네. 신초가 바뀌어야 다음이 바뀌죠. 이걸 일단 생각해 봅시다. 이상합시다. 이상입니다. 또 봅시다. 비가 추적추적 오죠. 지금 다들 흰가루가 많다. 지금 막 다들 그렇게 표현을 하시죠. 흰가루는 누가 뭐래도 추워요. 추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패드 더 내려요. 자, 밤에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펄럭입니다. 자, 이해가 되죠? 겨울에 패드 많이 내렸잖아요. 똑같은 거야. 내려요. 그리고 확실히 잎이 바뀌었네. 잎이. 저온에서 생긴 잎이랑 고온에서 생긴 잎, 그리고 건조해서 생긴 잎, 가습에 생긴 잎, 이걸 좀 나눠서 보세요. 이거를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어. 내 밭에 하여튼 뭐 주름이 많다, 무엇이 애들이 제대로 못 나온다 이러면 춥다. 결국 이거잖아. 춥다. 추운 거야. 우리 봐, 이런 느낌 오죠? 이런 느낌, 느낌적인 느낌. 자, 뭔가 신초에 자꾸 물이 떨어져. 뭔데 넌 자꾸 물이 떠져? 신초에 이상이 있으면, 자, 물 온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세요. 어우, 애들이. 이상해. 하늘이 너무 힘든 것 같아, 인간적으로. 하늘이. 사면 경도는 좋은데, 온도가 흔들어버리면 이 뿌리에 문제 보는 거야, 뿌리에. 재배론이 참. 하늘이 안정이 돼야 되는데, 하늘이. 전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주고 싶어요. 무엇이 중요한디? 응? 무엇이? 추울 때는 좀더더 볼록을 뗄 수가 없으니까. 최소한 보온이라도 좀더 신경을 써요. 춥다 그럼 패드를 빨리 내려요. 자, 그게 현명해요. 바람이 분다 그러면 더 내려 더. 알아, 마음은 귀찮잖아. 내일 아침에 또 올려야 되는데. 근데 우짤기라요, 추운데. 자, 이런 느낌적인 느낌. 어우, 창문 널뛰다, 창문 널뛰. 자, 한동 더 보고 갑시다. 자, 일단 쓰다. 이래 해야 자료를 만드는 거예요. 자, 쓰다. 또 봅시다. 아마 농업이 야간 온도에 대해서 좀더더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한번 올 겁니다. 야간 온도에 대해서. 야간 온도가 낮으면 어떻게 된다? 자, 작물의 흡수, 양수분의 흡수에 문제가 옵니다. 그게 엄청 피해가 큰 거예요. 현재 시간 7시에요. 7시라도 해야지 방법이 없다.
자, 우리 고객님들 아프면 와봐야 안 됩니까? 식물의 변화는 뭐다? 온도, 물이다. 오케이? 이거부터 좀 더 개선점을 찾아놓고, 그 다음에 얘기합시다. 그러고 맞머리. 항상 한 바씩 끊기면 맞머리는 커져요. 자, 방법이 없잖아. 저 맞머리가 터지는 한이 있더라도 순을 밀어내야 돼. 그래야 또 달립니다. 근본적으로 잎이 힘들어하네. 춥긴 추운갑다. 춥긴 추운가봐. 어우, 여기 만약에 수분이 안 맞으면 흰가루가 확 오겠지. 어우, 이러 이제 얼룩이부터 해가지고 모든 생리장애가 증가하는 거지. 그죠? 이게 재배론이에요. 재배론은 물 온도라는 이 큰 틀이 무너지면 그 다음 2차 폐해가 확 오는 거예요. 안녕. 내리죠. 내린 게 보이죠? 비가 추적추적 오네요. 추적추적. 자, 빨리 하늘이 바뀌길 바라봅니다. 자, 화이팅 하세요. 잎의 변화를 느꼈으면 야간 온도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나 다 더 나은 결과를 쓰려면 물 온도라는 아주 큰 기본, 여기서부터 다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